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무등산 분청 사기 전시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선만수 시민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 금곡동산 179-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적지 141호로 지정된 무등산 분청 사기 전시실을 찾아왔습니다. 무등산 운요 계곡 중턱에 있으며 부지 3530평의 전시 면적은 261평으로 임진난 이전인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조선 전기 도자 문화를 대표하던 분청사기 가운데 남도 도자사의 큰 맥을 잇는 무등산 일대 분청사기의 역사적 자취와 그 현장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도자기 박물관입니다. 전시실에 분청사기 전라도명 항아리 도자기를 보는 순간 명품이며 분청사기 제기 도자기의 모습과는 명품으로 그 당시 분청사기를 만들었던 장소와 가마터가 그림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분청사기 상감기법, 고려 상감기법의 연속으로 무늬와 음각선에 백토나 자토를 넣고 유약을 입혀 구워낸 작품으로 분청사기 편병, 분청사기 상감 강주명 매병, 분청사기 제기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분청사기 인화기법은 충효동 가마에서 생산된 도자기 가운데 가장 중심을 이루는 분청사기이며 분청사기 항아리, 분청사기 대접, 분청사기 함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분청사기 박지기법은 그릇 전체를 백토로 분장한 후 새기고자 하는 무늬만을 남기고 무늬 이외의 백토를 긁어내는 작품으로 분청사기 병, 분청사기 매병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분청사기 조화기법은 그릇 전면을 백토를 바르고 장식하고자 하는 무늬를 음각선으로 새기는 기법으로 분청사기 편병, 분청사기 단지, 분청사기 표현병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분청사기 가마터는 전시실 뒤편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30여 미터의 대형 가마터가 남아있어 남도 도자의 명맥을 이어온 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 현장에서 CNB 시민기자 선만수입니다.